안녕하세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세계사 디스커버리 더 클래스 시즌 2 김성경입니다. 오늘도 먼 나라 이웃 나라를 안내해 주실 이원복 선생님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세 번에 걸쳐서 인도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네. 이제 인도가 아주 까마득한 먼 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나요? 오, 맞아요. 처음엔 되게 신비롭고 막 되게 미지의 나라라는 생각들이 되게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내면의 이런 역사들을 알게 되니까 조금 인도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 아직까지는 뭐 까마득하지만 그래도 맞습니다. 가는 봤죠. 맞습니다. 혹시 먼 나라 클래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라면 1화부터 3화까지 보고 오시는 거 제가 추천해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수업 재밌게 시작해볼게요. 선생님, 제가 이번에 선생님 책을 다 읽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마지막에는 인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인도 아대륙에는 6개 국가가 있습니다. 아, 인도 아대륙. 저번에 말씀해 주시지 않았었어요? 네, 얘기했죠. 그 안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인도 공화국이죠. 그 서쪽에 파키스탄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아, 그 다음에 네팔 공화국이 있고, 그 다음에 부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 인민 공화국이 있고, 그리고 맨 밑에 스리랑카 섬나라가 있죠. 6개 나라가 있습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은 네팔을 제외하고는 5개 나라가 전부 영국령 인도 제국의 영토였죠.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 제국이 분리가 돼가지고 5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네팔이란 나라는 한 번도 식민지가 된 적은 없어요. 그러나 말만 식민지가 아니지 사실상 영국의 보호령 비슷하게 있었기 때문에 반식민지 상태였어요. 이 가까운 나라들이 왜 이렇게 갈라진 거예요? 사이좋게 지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좋은 계절적인 이유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연이죠. 각 국가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인도 얘기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인도 얘기는 지금까지 쭉 했으니까 네. 그것의 연장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인도는 지금 뭐 가장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민주주의 국가죠. 그 영국식으로 의회 민주주의인 건 맞습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 없는 독특한 국가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대개 민족이나 언어나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나라가 생기잖아요. 민족 국가가 생기는데 이 파키스탄 나라는 여러 다른 민족, 인종 할 것 없이 오로지 이슬람이란 그 이유 하나로 만든 거예요. 아, 종교 하나로요? 종교 하나로. 이 영국이라는 심판이 없어진 다음에 생존이 어려워지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인도에 떨어지는 명분이 종교였기 때문에 이 나라는 오로지 종교 때문에 존재해야만 하는 철저한 이슬람 국가라는 거죠. 국교가 이슬람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철저한 종교 국가가 아프가니스탄하고 그다음 파키스탄이에요. 네팔은 어떤 나라예요? 선생님 지난번에 네팔은 영국의 식민지 국가가 아니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게 된 거죠? 네팔이란 나라는 산악국가로 유명하죠.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셰르파라고 들어보셨죠? 셰르파. 네. 셰르파. 그 올라갈 때 네. 짐 들어주고. 짐 들어주고. 근데 셰르파가 직업이 아니고 부족 이름이에요. 셰르파족. 동족 사람들이란 뜻인데 또 하나는 구루카 용병이라고 산악지대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네팔이 독립국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식민지가 안 된 영국의 종속이 안 된 이유가 처음에는 영국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싸웠어요. 대항해서 싸우다가 한 번은 영국을 완전히 작살을 냈거든요. 아작을 냈거든요. 전쟁에서 네팔이. 그러니까 무시하고 적은 군대를 가지고 영국군이 왔는데 산을 모르니까 대패라고 도망간 다음에 4만 명의 대군을 끌고 올라와서 완전히 납작 엎드렸죠. 그래서 네팔이 그때 한 세운 외교 원칙이 강자에게 무조건 굽히고 현실적으로 주권만 지키자. 그래서
수관리 조약이라고 해서 조약을 맺는데 영국하고 네팔하고 그 조약 조건이 가장 큰 것이 절대 주권을 건드리지 않는다. 네팔의 주권. 대신에 네팔은 모든 편의와 그리고 영국에 협조를 한다. 그래서 영국이 벌이는 모든 전쟁의 선두에 네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저이 인도와 대륙에서 미국은 다 봤죠. 다 싫어하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우리가 주권만 지키면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이 아시아에서 태국하고 네팔만이 식민지가 안 된다고요. 근데 거의 식민지라고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의 식민지라고 할수 있는데 그래도 그 아닌 건 아닌 거죠. 이렇게 인도와 대륙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나눠지기도 하고 산악지대라는 어떤 특징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다른 나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는 불교 국가예요. 이 나라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 땅덩어리인데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인구가 한 74만이니까 서울시 송파구보다 조금 더 인구가 많은 정도니까 굉장히 좀 작은 나라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앞서가요. 어떤 정치적인 면으로. 이게 어떤 현대적인 그런 정치가 아니라 굉장히 어떤 친환경이라든지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여기 왕국이기 때문에 민주국가는 안 해요. 왕국이기 때문에 이것이 군주국가죠. 군주국가인데 거기 왕의 정년제가 있어요. 그 헌법에 왕이 65세가 되면은 그 양위를 하게. 우리 이 다른 나라에서는 피를 흘려가지고 민주주의를 쟁취하는데 여기는 왕들이 스스로 양보를 해가지고 자기 권력을 내려놔요. 그 이 나라가 이제 행복한 나라라고 얘기들을 하는데요. 지금 네 명의 그 최근의 왕들이 그 왕들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멋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가 그러니까 왕들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그것 자체가 행복한 거죠. 그 자체가 의미가 되게 따뜻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방글라데시랑 스리랑카 이 두 국가가 나왔는데요. 이 방글라데시라는 말은 나라는요 원래는 동파키스탄이었어요. 아 파키스탄 안에서도 또 갈라진 거예요? 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하는데 네. 이 방글라데시가 있는 그 지방하고 완전히 반대쪽인 서파키스탄하고 두 갈래로 갈라져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인데 서쪽에 있는 걸 서파키스탄, 동쪽에 있는 걸 동파키스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인데 동서로 갈라져 있는 건데 그 거리가 1600km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나라가 되기가 원래 지리적으로 어려운 나라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파키스탄은 아주 엄격한 이슬람 국가인데 비해서 방글라데시가 되어 있는 동파키스탄은요 굉장히 느슨한 이슬람교예요. 이슬람교도가 많기 때문에 동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했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첫째로는 서파키스탄이 종주국이에요. 독립운동이 주로 거기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마치 그 식민지 취급을 한 거고 근데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이 파키스탄의 아버지들이 이 두 나라가 떨어져 있어도 우리는 하나의 나라다 네. 그래서 통일 통일을 외쳤거든요. 통일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동파키스탄도 서파키스탄에서 공용어로 돼 있는 우르드라고 했어요. 우르드어. 동파키스탄도 우리 같은 조국이니까 하나의 언어를 써야 된다 해서 이게 벵갈로를 쓰는 벵골 지방에 가가지고 이 언어를 우르드어 우르드어 우르드어를 외치니까 이게 몇 개들어갈 게 있나요? 동파키 서파키스탄 너무 안 맞으니까 아와미 동맹이라고 해서 민족 동맹이라고 해서 정당을 만들어서 싸우다가 결국은 독립전쟁을 벌여서 1971년에 독립전쟁을 해서 결국은 인도가 참전을 해서 이겨서 방글라데시로 독립을 합니다. 방글라데시란 말은 벵갈족들의 벵갈 사람들의 나라란 뜻이죠. 그
그럼 방글라데시는 언어 때문에 갈라진 국가겠네요? 언어 때문이라기보다도 원래는 수많은 그 이 잠재적인 그 폭탄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었는데 그 도화선이 된 게 언어죠. 우리가 남은 이 마지막 나라가 스리랑카가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특징은 가장 철저한 불교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 스리랑카가 세계의 불교의 총본산이에요. 스리랑카 사람들 얘기하면 세 번이나 이 스리랑카를 방문하셨다고 그래요. 세 번이나 오셔가지고 당신의 머리카락을 여기다 남겨주셨다고 그러고 부처님의 치아가 불치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치아가 보관되어 있는 사원이 있는데 그것이 세계 최고의 성지예요. 이게 불교에. 불교에도 대승불교라는 게 있고 소승불교라는 게 있습니다. 부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몇 년 뒤에 갈라졌는데 네. 갈라지기 전에 인도의 아소카 대왕이 불교를 국교로 여기면서 그 왕자고 공주를 보내가지고 이리로 전파했는데 이게 멀리 섬으로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다시에게서 원형이 안 변하고 그대로 그대로 된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일으키신 그 불교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다 해서 불교의 원류가 여기라고 해서 세계의 가장 중요한 불교의 총본산이 스리랑카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이 스리랑카의 그 주민들이 여기서 벵골에서 건너온 아리안족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싱할라족이라고 합니다. 싱할라, 성스러운 사자 민족이라는 뜻. 근데 여기가 이제 타밀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인도에. 타밀지방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북부지방에 많이 살거든요.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이 타밀지방하고 또 이 싱할라라고 해서 이 벵골지방에서 온 사람들하고 다른 종족이거든요. 인종 자체가. 그래가지고 두 민족 가운데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이게 여기가 옛날에 사이 실론이라고 그랬거든. 실론티 유명한 그 티 종류 이름이 실론티예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이 실론에다가 차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렴한 인건비인 이 타밀 사람들을 갖다가 잔뜩 데려왔거든. 그래가지고서는 여기는 북쪽은 타밀, 남쪽은 싱할라죠. 그래가지고 두 민족 가운데 굉장한 갈등이 있어가지고 내전까지 벌렸잖아요. 그런 이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인도와 대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했는데요. 어떻게 나라가 분리가 되고 그 분리가 된 이유에는 뭐 문화적, 역사적, 종교적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 걸 보아하니 굴곡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먼나이나 클래스 시즌 2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아쉽죠? 네, 아쉽죠. 제가 마냥 신비로운 나라라고 생각했더니 인도에 대해서 얽히고 설킨 깊은 그런 문화적인 역사, 종교적인 역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제가 이제 똑똑이가 됐어요. 이제 인도라는 나라가 지리적으로는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네. 이제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왔거든요. 세계가 점점 좁아지고 그러니까 외국이나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먼 나라, 이웃 나라를 만드는 큰 목적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도 그리고 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다음 시즌을 또 기대하면서 이번 먼나이나 클래스 시즌 2 인도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